찬바람은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전국이 15도를 밑돌고 있는데요. 밤새 기온은 더 내려가 내일 아침도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대관령이 영하 4도, 서울이 5도까지 내려가 춥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동해안에 이어 조금 전 서울 경기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표됐습니다. 강원 영동엔 특히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으니까요. 산불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내륙 곳곳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면 서울이 5도 등으로 춥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와 대구, 부산이 18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